야, 녹음실에 와서 그런지 발색이 더 잘 되네. 까불고 있네. 야, 자꾸 가는데 왜 이렇게 떠드니? 집중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해. 아, 뭐 얼마나 대단한 곡 쓴다고 유세야, 유세가. 이제 곧 슈퍼스타 될 몸인데. 때려쳐 집에 가. 가! 사단이 나오셨어요? 안녕하세요, 태지예요. 사단님, 근데 저분은 누구세요? 어, 이번에 우리 회사에 어렵게 모신 천재 작곡가 PJ 권이야. 아, 그래요? 네. 나왔어, 나왔어. 와. 대차장 곡 나왔어. 와, 역시 벌써 나왔어요? 여름이잖아. 이 여름을 겨냥한 대박곡이 나왔어. 오. 제목 여름, 여름, 여름. 야, 느낌 있는데요? 어, 들어봐.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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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 왔어요.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닷가 기억해요. 아, 잠깐만요. 이거 표절한 거 아니에요? 시끄러. 나 PJ 권이야. 뭐야? 사장님. 근데 저분은 왜 이름이 PJ 권이에요? 표절 권. 아. 표절 엄청 잘해. 사장님. 근데 그 좋은 곡 있으면 부를 가수가 있어야죠. 그치. 제 노래 들어보세요. 어, 그래?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. 이게 더 듣기 싫어. 예? 아우, 시끄러워 죽겠어. 야, 너는 네가 가수로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? 아니,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없었어.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? Come back home. 집에 가. 집에 가. 넌 안 돼. 네, 실례합니다. 계세요. 어? 여기가 혹시 연예계 마이더슨 태지 사장님이 녹음하는 녹음실 맞습니까? 야, 혹시 이번에 새로운 보컬 트레이너세요? 방음벽 설치하러 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저쪽이에요. 아, 예. 예. 어, 괜찮은 것 같아. 사장님, 어? 저 가수 좀 시켜주세요. 아, 됐어. 야, 진짜 타고난 애들은 이 생활 속에서도 감미로움이 묻어나온다고. 아, 진짜요? 그래. 저기, 사장님. 어? 여기 벽만 다 붙이면 오늘 작업 다 끝납니다. 아, 그래요? 어, 근데 창틀은 오늘 안 하나 봐요. 아. 이것만 내일에 이것만 내일에. 와, 어, 목소리 진짜 감미로우시다. 네? 아, 여기에 발성만 잘하면 바로 가수해도 될 것 같은데. 발성 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어? 아, 그 바로 방음 테스트 할게요. 예. 자, 여기서 저희 직원이 들어가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무 소리 안 들리죠. 예. 자. 쟤네 노래 들으니까 곡 나왔어. 아, 또 벌써 나왔어요? 어. 와, 역시. 쟤네 말이야. 이 노래 부르잖아? 네. 전국적으로 대박난다. 아, 진짜요? 들어봐봐. 예예예. 그대와 둘이서만. 아, 잠깐만요.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? 아, 진짜. 그대와 둘이서만. 빠라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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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지금 작곡가님 노래에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니야? 나는 앞서서 그럼 난 어떻게 해? Come back home 집에 가 집에 가 사장님 저는요? 같이 가 너희들 안 되겠다 야 너 가서 안 되겠다 작곡이나 배우는 거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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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기요 장발 아저씨 아 근데 누구세요? 저 옆집에서 왔는데요 방음이 안 돼서 시끄러워 죽겠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안 그래도 공사하고 잠깐만요 전화 왔거든요 오, 진짜. 뭐야? 여보세요? 어? 오빠 희원아 신상백 사주세요 꼭 사줘요 와 근데 목소리 되게 특이하시다 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 저기요 우리 회사랑 계약해요 그럼 제가 바로 백 사드릴게요 아나 백 받는다 아 진짜 잘하신다 아 자기 여기 두 분만 이제 가수 하면 되겠다 어, 못해요 저기 가수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문세처럼 만들어 둘게 어 이문세면 우리 가요계 영원한 별밤지기 이문세요? 그래 이문세! 그래